헬구산 등반을 할 예정입니다. 이곡에 왔는데 보시면은 왼쪽에 차들이 많아요. 예, 여기서 아마 등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고려산 헬구산 연결 구름다리가 위에 있나 봐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단이 있고, 헬구산 올라가는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이제 올라갑니다. 바로 앞에 여기 고려산과 헬구산을 연결하는 구름다리가 나옵니다. 높이 17m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까지 건너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자, 고려산 헬구산 연결 구름다리 한번 건너갔다 올게요. 좀 전에 고비고기에 저 위로 놓여 있어요. 여기에 고려산 정상이 보이고요. 바로 이것이 구름다리입니다. 이쪽은 헬구산, 저쪽은 고려산. 고려산으로 건너와 가지고 지금 구름다리를 한번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 이제 한 30분 정도 올라온 듯 합니다. 아, 나무에 새싹들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위치는 헬 1이고 정상까지는 1.7km 정도. 이제 헬구산 제1봉에 왔습니다. 3봉까지 가야 정상인데, 여기서 앞에 보이는 이 나무가 가장 높네요. 저 앞이 2봉의 정상인 듯해요. 바로 이 거북바위 같아요, 생긴 모양이. 이것이 헬구산 2봉에 있는 멋진 바위입니다. 아, 거북 등딱지 같은 그런 바위이고요. 바위가 여러 겹겹이 쌓여 있는데 정상에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좀 더 올라가면 찬우물 고개가 나오나 봅니다. 저 앞에 정상석이 보입니다. 이제 이루고 있는 바위와 헬구산 정상 표시석과 제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지점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 멋진 모습이 보입니다. 헬구산 466m 정상 표시석이 있는 곳입니다. 헬구산 정상에서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따 멋있다. 이곳이 가장 높은 곳이고 정상 표시석이 있는 곳과 저쪽이 2봉이었고 저기 1봉이었죠. 여기가 3봉으로 보고 저 건너편에 고려산이 훤히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내려가면은 이쪽은 찬우물 고개 나오는 곳이고 바로 마을이 이제 여기 하산길이에요. 바로 마을이 나오네요. 저쪽에 태모산, 여기 바로 정상입니다. 헬구산의 정상. 이제 헬구산에서 이제 하산길인데 하산을 저쪽 태미산으로 해가지고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이 돌아야 되는데요. 오늘 산행길이 한 8-9km 정도 되는데, 자, 이제 태모산으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태모산입니다. 저쪽이 태모산 가는 길에 바위에 갈라진 틈 사이로 나무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보시다시피 이 크랙이 그렇게 크질 않는데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나무가 형성이 됐습니다. 헬구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태모산까지는 아직 한 2.9km 정도 남았네요. 이 길로 내려가면 안양대학교가 저 밑에 있나 봅니다. 태모산 쪽으로 2.9km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 고려산에다가 아까 헬구산 2봉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헬구산 정상 여기. 그리고 쭉 내려와서 다시 언덕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두 번째 고개 지나고 이제 세 번째 이런 또 고개가 나와요. 여기가 뭔가 있을 듯해요. 헬구산에서 봤을 때 여기가
뭔가 자리였는데 아무런 표시가 없네요. 아, 2km가 안양대학이고 농업기술센터 오포 외포리 쪽입니다. 헬구산이고 외포리 방향으로 갈게요. 태모산의 정상인 듯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331m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시석이 있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방향 표시목이 있고요. 안양대까지는 1.2, 외포리까지는 3km. 여기가 태모산이라고 적었다가 뭐 지운 듯한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정상 표시석 같은 삼각 지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이시죠? 530. 일단은 저는 안양대 말고 헬구산에서 봤을 때 여기가 가장 높았는데 이제 내려가는 길이에요. 외포리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거기가 태모산이 아니네요.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태미산, 태모산 이렇게 놓고 헬구산 정상 오른쪽으로 나가면 내려가면은 고비임도고 왼쪽이 태모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길이 태모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아, 가장 큰 문제는 하산했을 때 원점 회귀에 이게 문제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바닥에서 몇 킬로를 걸어야 될 듯 합니다. 자, 오늘 산행길이 헬구산까지는 삼봉을 거쳐서 올라갔고요. 아, 태모산, 태미산까지는 헬구산에서 다시 쭉 내려와서 계곡에서 다시 올라와서 아마 거기가 삼각지점이 있던 곳이 태모산 같고요. 그 위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아마 여기가 마지막이 태미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아마 태모산에서 태미산으로 내려가는 곡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되고요. 멋진 소나무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람이 저 왼쪽으로 부나 봅니다. 보세요. 이거 멋지죠? 소나무 이것도. 헬구산에서 태미산 방향으로 쭉 내려오는데요. 아마 태모산 지나고 태미산 여기 꼭대기로 보였는데 아무런 표시석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표시목이나 표시석이 없어가지고 길도 두 갈래 길이야. 여기에서 가장 높은 곳은 이곳이네요. 그런데 뭐 아무런 표시석이 없어가지고 저 아래 보이는 게 아마 안양대학교 같아요. 이쪽으로 내려가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헬구산은 안 보입니다. 저 앞에 지나온 거 저 봉오리가 태모산이었던 것 같고 여기는 저기보다 약간 낮아요. 여기는 아마 태미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가장 높은 곳인데 아무런 표시석이 없어서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사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은 바로 이곳 소나무 있는 이곳입니다. 태모산, 태미산 방향으로 헬구산에서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두 개의 큰 봉우리가 나오고 이제 다시 세 번째의 봉우리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굴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헬구산까지 갈 때도 세 개의 봉우리. 여기 태모산, 태미산까지도 세 개의 봉우리예요.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저 앞에 좀 조금 높은 봉우리가 있어요. 아, 여기에 나와 있네요. 지금 헬구산까지는 이제 한 3km 정도 지금 온 상태네요. 태모산은 300m. 저 앞에 보이는 저기가 태모산인 듯 하고요. 여기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면은 왼쪽으로 내려가면 강화군 농업기술센터예요. 그래서 저는 태모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 지점이 현재 헬구산에서 한 3km 정도 온 거리입니다.
아직도 태모사는 300m 정도 남았네요. 그러니까 사이길에서 태모사 방향으로 한 300m 올라오면 된다 그랬는데 여기가 언덕의 거의 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면 표시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자, 뭔가가 있어요. 여기 표시석이 있는 듯 합니다. 나무로 됐고요. 저기 안내판도 있고요. 바로 이곳이 태모산이네요. 해발 338m네요. 아, 드디어 태모산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가장 큰 바위가 여기 있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안양대학교 쪽으로 내려가나 봐요. 여기가 바로 해발 338m의 태모산입니다. 오늘 헬구산을 거쳐서 태모산까지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바로 앞에 저 보이는 높은 언덕, 여기 태모산보다 저쪽이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저기에는 어떤 이름이 있질 않았어요. 저거는 헬구산이 아니고 헬구산은 더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태모산까지 오는 데에 세 개의 고개를 건넜습니다. 여기서 보는 강하의 모습입니다. 태모산 정상에는 멋진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곧 태모산의 정상, 정상 표시석과 삼각점, 그리고 태모산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 바로 이 바위. 이 바위 저 끝이 태모산의 가장 높은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쪽으로 가면 강화 농업기술센터, 강화 아르미의 월드. 네, 이쪽은 외포리. 아, 조금 헷갈립니다. 여기 이제 오늘 산행은 끝냈는데요. 하산길을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건데요. 외포리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저기 밑에 저 수지가 나오고 저쪽은 농업기술센터 나오는 데인데 도심이고. 아, 태모산에서 한참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다시 이제 외포리하고 고천 가는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왼쪽은 외포리, 고천은 오른쪽. 이제 하산길인데 외포리로 가느냐 고천으로 가느냐 하는 건데 고천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점 회귀에 조금 더 가까울 듯 합니다. 곧 없어요. 아, 이게 동서종주 코스에요. 이게 지금 강화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깁니다.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나무들이 빼곡하고요. 참나무 갈비라고 그럴 수 있지. 소나무에 잎이 떨어진 거 밑에 자욱합니다. 그나마 아직 해가 안 졌어요. 그래서 이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천길로 쭉 해서 산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숲속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요 바로 앞에 큰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가 나왔어요. 임도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쭉 되어 있어요. 태모산에서 계속해서 고천으로 내려오는 길인데요. 내려오는 길이 굉장히 험난했고요. 물론 사람이 다닌 흔적은 있어요. 중간중간에 인간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길이 가파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아니라 가지고 낙엽이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정말 잘못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특히 겨울 산행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고천리 쪽으로 거의 다 내려왔어요. 곳곳에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는 곳이 마을은 마을이고요. 왼쪽에도 마을이 있어요. 드디어 임도 같은 도로로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임도였나봐요. 위치가름이 잘 안됩니다. 저기는 산길이니까요. 원래 가장 빠른 길은 안양대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요. 이 도로가 아마 메인 도로인 듯 합니다. 아스팔트 있는 거 보니까요.
고비 고개를 가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저 수지가 보이고요. 아, 이제 저 수지에 왔어요. 바로 앞에가 저 수지입니다. 이용하시는 사람들도 저기 있네요. 펜션 이용하는 것 같은데. 저쪽에 도로가 보입니다. 신선저 수지, 고천리. 저 수지 아래에서 여기 말씀의 집이 있고, 여기 내가 카페라는 곳이 나옵니다. 하늘 그린 펜션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 펜션 지나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나가면은 이 길이 이제 고비고개 가는 길인데요. 쭉 이쪽으로 이제 걸어가면은 한 2.7km 정도 됩니다. 이제 남은 게. 저기 고천 삼리 쪽에 오니까 고비고개로라고 나옵니다. 고천 삼리 뭐 이렇게 많네. 버스 정류장도 있긴 한데 뭐 39번 62번 멀지도 않아요. 길을 걷다가 뒤돌아보면서 낙조를 쳐다봅니다. 이제 해가 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천천히 걸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 개인 소유예요. 그냥 이게 동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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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 펜스 쳐놔놓고 저기 보시면은 운막 같은 거 하나 찌어놓고 저기서 펜션 하네요. 주말에 그러는 것 같아. 이 강하 고천리 고인돌군하고 적석사 사직비가 요 쭉 들어가면은 저 안쪽에 있어요. 산에서 임도로 내려오면 이쪽으로 내려오네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고비 임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오기가 이쪽으로 나오면 되거든요. 사실 여기 사이 길이 있으니까. 이게 임도를 따라서 오면은 여기 고비 고개에 주차를 하고 펠구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태모산까지 하고 임도를 따라서 쭉 오면은 여기 뭐 100m도 안 되죠. 태모산에서 고천리로 내려오는 길에서 임도가 나왔잖아요. 그 임도를 타라서 최대한 위쪽으로 올라오세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바로 고비 고개에 주차장이 나옵니다. 여기 주차장은 무료이고 고려산과 헬구산으로 연결해주는 구름다리까지 바로 앞에 있고요. 아, 이제 도착했어요. 신발을 챙기고 여기 고비고개 여기 의외로 차가 많이 다니고요. 주차는 여기 한 20대 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쭉 되어 있습니다. 차가 많아요.